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친윤계 의원들이 진솔했다, 성실하게 소명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끝까지 다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가 회견 내용에 불만족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예. 분위기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예.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기자들이 이제 전해준 건데 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담화를 듣다가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예. 문을 발로 박차고 중간에 뛰쳐나갔다. 그 장소가 어딥니까? 국회하면 당에서 당대표실이었겠죠. 예. 기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흔쾌하게 동의하면 끝까지 예. 보셨겠죠. 장성철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가 안 됐다면서 한동훈 대표 측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계속 갖고 갈 건데 당을 맡고 있는 당대표로서 출마해야 되는 의원들로서는 이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갑시다. 그렇게 결심할 의원들이 많을 것 같고 형식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낸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 측의 의원들과 인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된다. 특검도 우리가 고려해야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점점 발언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성철 소장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바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저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뜻을 거명히 받도록 국정 쇄신에 나서겠습니다. 근데 일문일답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어. 네.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참모들이 써준 원고와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바뀔 것은 전혀 없겠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